여기는 신림역에서 패션 문화의 거리 안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는 여기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방 많이 큽니다. 원룸치고 연식 연식은 보시다시피 좀 있어요. 연식은 좀 있는 집이고 방은 넓고 가격이 1,055 1,055입니다. 관리비 4만원에 수도만 포함되어 있고요. 공과금 따로입니다. 아니, 수도 전기가스 따로입니다. 전기가스 따로고 그리고 수도 포함이고 인터넷도 따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방이 커서 관리비 4만원 받으시는 것 같고요. 1,055로도 방이 되게 큰데 3,000에 35까지 해주신답니다. 저는 강추합니다. 물론 인터넷을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옵션은 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좀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래도 있고 에어컨이 있고 세탁기가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하면 세탁기가 화장실에 들어갈 정도면 작진 않죠? 확실히 연식이 좀 있는 집들이 넓어요. 연식 있는 집들이 좀 넓고 4m 70 나옵니다. 요 벽에서 저 창문까지가 4m 70. 4m 70. 그리고 여기 요 화장실 벽에서 에어컨 있는 데까지가 3m 10이 넘어요. 3m 20 조금 안 됩니다. 방은 엄청 넓어서 사실 두 명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크기고요. 1,055로서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할 것 같은데 3,035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서 안 멀고 그리고 또 하나 주차 무료라고 하십니다. 주차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주차자리 하나 무료로 지금은 지정주차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차가 있다 보증금이 3,000이 있다 강추 요 정도 되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신축급을 찾는다 하면 못 구해요. 이 크기로 이 가격으로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때려 죽여도 안 되고 그래서 주차를 안 하더라도 3,000에 35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도 포함이니까 인터넷이랑 뭐 어차피 전기가스 따로니까 인터넷이랑 유선이랑 한 약정해서 뭐 한다면 저는 그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유, 오동에서 간만에 아주 강추할 만한 물건이 나왔네요. 집은 비어 있으니까 바로 이사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요런 사이즈 방 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즘에 다 다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 코딱지만한 것들 이 평균이 요런 거는 많지 않아요. 요거보다 더 깔끔해야 되면 힘들고 요 방에 나가면 비슷한 거를 요것보단 다 작을 것 같은데